올 여름을 뜨겁게 강타한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내고 금의 환영을 했는데요. 좋은 성적을 내는데 숨은 공신이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스포츠 과학. 선수들의 심리 케어부터 체력 측정까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 오늘은 충북 스포츠 과학센터에 방문해 직접 체험해보며 스포츠 빅데이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스포츠과학센터 센터장 이광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충북스포츠과학센터는 약 29가지 측정 장비가 있는데 충청북도 내 5,000명 정도 전문선수가 있는데요. 15개 정도의 스포츠과학센터에서 측정된 전국에 있는 선수들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어떤 훈련 프로그램들을 처방하고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스포츠 퍼포먼스 향상을 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 뭐 스피드, 지구력이 필요한데 이 순발력, 스피드, 지구력과 관련된 뒤에 보시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측정을 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충북스포츠과학센터에 측정했던 선수들의 데이터와 같은 연령대의 그런 선수들의 그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 순발력이 떨어졌으면 순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들을 처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아까 저희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연령을 사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대 중후반이라고 좀 대답을 들어서 굉장히 조금 축구 선수들의 한 고등학교 정도의 그 선수들의 그런 체력 프로그램들을 적용을 할 겁니다. 근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체력 수준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강하고 조금 퍼포먼스가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빡빡하게 조금 일정을 좀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운동의 운도 모르는 초짜인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을지 상상을 못했습니다. 선수들이 모든 종목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종목에 맞춰 적재적소 측정한다고 하고 저는 고등학생 축구선수로도 비교가 될 것 같지 않기에 저보다 10살 어린 중학생 축구선수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체력 측정, 가장 먼저 선수들의 체격 측정을 진행합니다. 체격 측정이 끝나면 기초 체력 측정을 진행합니다. 기초 체력보다 조금 더 체계된 전문 체력 측정, 축구 선수의 초점을 맞춰 하체 중속성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측정한 하체 부산소성 파워, 다른 체력 측정들에 비해 가장 어려웠던 종목이었습니다. 실제 선수들도 어지럼증을 느끼고 구토를 유발한다는 부산소 파워 측정. 4, 3, 2, 1 갑시다. 빠르게 조금 더 조금 더 순간적으로 최대 파워를 내기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다고 하셨고 안정시키기 위해 계속 체력 단련장을 돌았지만 결국 속을 개어내게 된 누나 PD. 측정된 데이터는 코딩 후 전국 스포츠과학센터로 연동하여 타 선수와 체력 비교 및 피드백이 제공됩니다. 측정 결과 데이터를 이제 코딩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 소요 시간은 대략 2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 피드백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기초 체력 그리고 전문 체력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선수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글로 이렇게 구분해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피드백 시간. 인바디가 C자형. 사실 이게 C자형으로 나온다면 이제 신체 조성에 대한 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 거고 근력은 1등급인데 순발력이 3, 4등급이 나왔어요. 가지고 있는 힘은 좋으나 힘 플러스 스피드를 붙였을 때 나올 수 있는 파워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저희가 스쿼트, 데드, 그리고 이제 파워 클립이라는 동작을 조금 해서 발목, 무릎, 고관절이 익스텐션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순간적인 힘이 조금 나올 수 있게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동작을 좀 많이 하라고 해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그리고 이제 파워클린. 이처럼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하여 솔루션을 듣고 나아가 밀착 지원, 현장 지원 등 선수 육성 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진행하는 체력 측정을 직접 체험해 보았는데요. 선수들은 적게는 분기, 많게는 매달 측정하여 피드백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파리올림픽에서 32개의 메달을 딸 수 있었던 숨은 공신 스포츠 과학. 2028년 LA올림픽에서는 더 많은 선수들에게 혜택이 제공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